안녕하세요 여러분, 노골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원피스 게임 새로 나온다는 거 정말 간단히 소개드렸었죠?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이 게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로드2 때부터 제가 반치형 게임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런 식의 스타일이 잘 맞기도 하고 또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아 정확히 모으는 재미를 느낀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뽑기를 이만큼이나 많이 남겨드렸구나. 자 오늘 역시나 한번 시원하게 뽑아보고 게임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고급 모집에서 좋은 캐릭터는 지금 여기 초상화 걸리는 놈 중 3명, 흰수염, 미호크, 그리고 아오키즈는 특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고는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뽑고 봅시다. 레츠고 갑시다. 빠브라 빠빠빠 빠브라 슝. 자 그럼 노란개 뿅뿅뿅뿅. 오 보라고 보라색은 이거입니다. 4성짜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소파 한 장 아직 3발 남았다. 네, 좋아. 자, 여기 노란 게, 아, 또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보라색도 쪼. 아니, 이 녀석들아. 어? 아니, SR이 많이 나온 거 의미가 없다고. 아, 지금 이 한국 사회, 경제 사회에서 1등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저런 거 노란 거 프로필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만. 야, 벌써 3번 남았어? 오, 다. 와! 와! 애들 떴다! 야, 애들! 아니, 애들 되게 좋은 딜러로 평가받고 있는데. 야, 그래, 그,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자, 바로, 그, 1차 캐릭터 더블이기. 아싸. 어? 자,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 뭐지? 자, 바로 5성 능력 100% 획득할 수 있는데, 누구니? 자, 이번에는, 루치! 로브루치를 획득했습니다. 나이스샷. 루치는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모르겠네. 한번 봐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정의 모집이라 해가지고 정의 동료를 획득할 수 있는 업 확률이 대폭 증가했다고 써있는데요. 자 이 뽑기를 한번 오늘도 마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모집 10회가 좀 싸더라고. 12% 할인 가봅시다. 우리 또 시라우시 누나 이쁜 누나 하나 먹고 가야지. 빠바라밤빰빰빰빰빠라밤. 야 너 말 뜨지 마. 어? 아 야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어? 아니 너네가 그렇게 많이 떠오. 뭐 와 유스타스 키드 획득 완료. 아니 뭐야. 자, 하지만 여러분 나 또 여러분이 해가지고 안 뽑아놓은 거 있었어. 자 보면은 짜잔 지금 여기 있는 온갖 조각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5성 랜덤 조각 지금 5번을 할 수 있습니다. 빰빰빰 얘네를 자 넣어줍시다.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 이 조로가 와노쿤이 조로거든요. 이 와노쿤 조로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되게 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키울 때 참고하시길 바래요. 저도 쉬자 엔테이! 조로는 광역군 그러더라 이렇게. 어? 아니 이 녀석 괜찮구만. 그리고 지금 이 쿠마도 꽤 괜찮은 탱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어? 자 하지만 이 얘네는 완벽한 광역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 징배도 광역으로 되더라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딜러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지금 부족한 스탯을 성으로 메꾸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보면 이 게임이 지금 뭐 수련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컨텐츠는 이거 좀 준비된 느낌 들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당장에는 재밌게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에 기회되면은 한번 종종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원피스 컨텐츠로 돌아오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그러면 굿바이.